내가 간다! 이야! 어? 저 북극 여우는... 아! 야야야야야... 왜 TV에 박치기를 하고 있니? 얼른 가서 구해야 돼! 우리 가족이 위험에 빠졌거든! 에? 이런 곰 같은 여우를 봤나? 저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 과거에 촬영한 영상이라고! 어? 그러니까 제 아무리 화면에 부딪혀봤자 저곳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저기 보이는 모습은 내 고향의 모습 그대로인걸? 저 창문만 넘어서면... 창문이 아니라 TV라는 거야, TV! 다른 채널로 돌려줘! 이렇게 다양한 영상이 나오는 전자제품! 오! 하긴! 워낙 화질이 좋다 보니 진짜랑 헷갈려하는 동물들이 종종 있긴 하지! 눈치 없긴! 그렇단 말이지! 저렇게 얇은데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마치 눈앞에 있는 것 같이 생생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지? 그래! 좋았어! 오늘은 바로! 아! 너 그거 타고 저 안으로 들어가려는 거구나? 어? 어떻게? 몇 번 봤어? 뭐,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들어가니. 혹시 시간 괜찮으면 함께 모험을 떠나볼래? 오늘은 일광욕도 해야 하고 털정리도 해야 하고. 그러면 할 수 없지. 그럼 나는 이만! 하지만! 특별히 시간 내주지 뭐! 어! 같이 가! 어? 응? 어? 이건 뭐지? 어! 만지면 안 돼! 지금 이 반도체 칩이 방송국으로부터 받은 영상을 TV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중이거든. 반도체 칩? 그러면 이 반도체 칩이라는 게 일을 다 끝내면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나 백라이트와 저 앞에 있는 친구들이 힘을 합쳐 영상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단다. 어? 근데 어디서 나는 소리지? 예! 내 입술 위에 앉지 말라고! 어? 어? 아, 죄송해요. 근데 누구... 아, 혹시 백라이트? 그래! 내가 바로 TV 가장 뒤에서 파란 빛을 쏴주는 역할을 하는 백라이트야! 바로 이 빛이 앞에 다른 패널들을 거치면서 선명한 TV 화면이 되는 거라고. 근데 북극여우와 고양이? 너희는 여기 어쩐 일로? 아, 소개가 늦었네. 저희는... 어? 저 앞! 벽이 파랗게 물들었어요! 어? 진짜네? 저곳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직접 가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저 사다리를 타고 넘어가서 말이야. 어? 오. 반가워, 궁금증이 많은 친구들. 내 이름은 컨텀 닷.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 북극여우. 알고 있어. 다 들리거든. 워낙 붙어있잖니. 아... 근데 멋쟁이 컨텀다씨는 여기서 어떤 일을 하나요? 나는 이곳에서 백라이트로부터 나온 빛이 저 앞에서 더 선명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지. 바로 내 안에 컨텀단 물질을 이용해서 말이야. 그러면 이 빛의 삼원색만으로도 약 10억 개 이상의 색을 만들 수 있게 된단다. 우와, 10억 개나요? 그래! 그리고 나는 나를 통과한 그 모든 색을 이 영롱하고 순수한 하얀색 빛에 담아 앞으로 전달해주지. 마치 백라이트가 나에게 파란 빛을 전달해줬던 것처럼 말이야. 흥. 어머 예뻐라. 저 순백의 하얀색 좀 봐. 어? 와! 속 꽉 찬 것 좀 봐! 이 영양가 높은 하얀색 빛은 어디로 가는 거죠? 영양가 높은 하얀색 빛?
그 표현 참 마음에 드는군. 궁금하면 다음 벽으로 가서 직접 확인해보지 그래. 아디오스. 이짜. 어? 어? 아주 듬직한 남자친구구만. 남자친구 아니거든요. 그냥 남자 북극여우 친구예요. 그렇다면 내가 실례를 했구만. 어서 들어오게. 난 TFT 액정이라고 하네. 아, 아까 백라이트가 말하던 TFT 액정. 전달받은 빛을 영상의 형태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 바로 내 몸에 이 창문들을 이용하는 거지. 전달받은 이 신호에 맞춰 창문을 열어 뒤에서 쏴준 하얀색 빛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창문을 닫아서 빛을 차단시키기도 하지. 오, 그 창문을 열고 닫는 기준은 뭔가요? TV 화면에 빛이 필요한 부분에만 빛을 적절하게 공급해주기 위해서군요. 바로 그거야. 창문을 통과한 하얀색 빛은 먼저 내 몸에 붙어있는 액정을 거치고 그 다음 컬러 필터를 통과한 뒤 마침내 여러 가지 색을 가진 픽셀로 깨어나지. 아주 똑똑한 남자친구를 뒀구나. 아참! 우와! 그렇다면 그 여러 가지 색을 받은 픽셀이란 것은 어디서 볼 수 있죠? 사다리를 타고 먼저 저기 컬러 필터를 통과하면 만나볼 수 있을 거야. 얼른 가보자! 저 뒤편에서는 또 어떤 일이 생길지 궁금하다. 그치? 궁금하긴 한데... 저 사다리를 또 넘어야 한다니. 그럴 줄 알고 내가 또 이걸 준비했지. 얼른 타봐. 오. 아. 잘 잤다. 어? 뭔가 소란스럽다 했더니 너네였구나. 반가워. 나는 픽셀 3호. 굉장히 낯익은 이름인데. 보아하니 TFT 액정과 컬러 필터를 통과한 빛을 받은 상태구나. 응, 맞아. TFT 액정을 거친 빛이 컬러 필터를 통과하면 빨강, 초록, 파란색의 서브 픽셀이 되는데 그것들이 모여서 생긴 것이 바로 나, 픽셀이지. 우리 픽셀들은 각자 얻은 서브 픽셀에 따라 수많은 색을 표현할 수 있어. 짜잔! 근데 TV 한 장면 한 장면에 나오는 색깔들을 생각해보면 너 같은 픽셀이 꽤나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걱정 마. 이 벽을 꽉 채우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으니까 아주 많다고. 나도 고향에 형제들이 많은데 나는 무려 8형제! 우린 3317만 7600형제야! 그러니 화면 안에 또렷하고 선명한 색깔들이 가득 찰 수 있는 거지! 그치? TV 화면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색깔을 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내뿜는 빛이 최종적으로 화면 밖으로 나가는 거야! 직접 확인해봐! 백라이트부터 화면까지 TV의 작동 원리 이젠 확실히 알겠어. 그럼 우리 함께 정리해볼까? 준비됐어? 먼저 맨 뒤에서 빛을 쏴주는 백라이트. 이 파란빛은 다른 패널들 거치면서 선명한 TV 화면이 되지. 그 다음은? 퀀텀닷은 더 선명한 빨강, 초록, 파란색 빛이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지. 통과한 모든 색을 담아 앞으로 전달. TFT 액정은 신호에 맞춰 전달받은 빛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오픈? 차단시키기도 하지. 클로즈! 이제 컬러 필터를 통과할 시간. 빛이 컬러 필터를 통과하면 빨강, 초록, 파랑, 서브 픽셀이 되는데 그것들이 모여서 생긴 것이 바로 픽셀이라네. 픽셀 기상? 빛은 마침내 화면 밖으로.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TV의 화면이라네. 어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나를 안 보고 가면 섭하지. 누구세요? 내 이름은 퀀텀 프로세서 8K. 편하게 권 교수라고 부르도록. 권 교수. 여전히 부르기 어려워. 진정한 아티스트는 언제나 다가가기 어려운 법. 무슨 소리지? 근데 콩 교수님은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길래? 내가 주로 하는 일은 바로 AI 업스케일링. 모든 영상이 최고의 화질을 가질 수 있게끔 다시 스케치하고 색깔도 입혀주는 일이지. 오, 어떤 식으로요? 보고 싶어요. 원래 이 영상은 이렇게 흐리고 화질도 좋지 않았어. 그래서 이 몸이 나섰지. 먼저 영상을 픽셀 단위로 미세하게 분석하고 그 다음 잡음을 제거하고 텍스처와 엣지를 생성하면서 이렇게 화질을 8K 수준의 초고화질로 끌어올리는 거지. 이 예술적인 터치류 말이야. 와, 처음에 봤던 그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였다니. 우와, 교수님 말대로 안 보고 갔으면 섭할 뻔했겠어요. 대단해요, 정말. 자, 여기 기념품. 우와, 고맙습니다. 저흰 이제 정말 가볼게요. 오! 어? 근데 그건 뭐야? 이건 바로 프리즘이야. 자, 봐봐. 오, 근데 이걸 왜 모으는 거야? 이걸 다 모으면 소원을 이룰 수 있거든. 그래, 소원이 있다고? 그렇다면 이 프리즘을 모으거라. 프리즘을 다 모으면 너가 원하는 소원 하나가 이뤄질 것이니라. 점쟁이 펭귄? 그래서 그걸 다 모으면 어떤 소원을 빌려고? 내 소원은 바로 우리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아, 그래서 아까 그 TV 화면을 보고 그렇게 박치기를 했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괜찮아. 덕분에 오늘 모험이 아주 즐거웠는걸. 나도 뭐 재미는 있었어. 그럼 난 이만 가볼게. 다음에 볼 수 있으면. 저기! 어? 이거 내가 제일 아끼는 곶감인데 가져가서 먹을래?